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16일 일요일입니다. 공개명은 공사 양상을 방송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지 9주에 대한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당사자 가족들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당시에 안산 상록수 기준에 불을 밝게 해서 그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형 사건 사고는 필요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떤 심정입니다. 오늘 현재 공개명문에 대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위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헤쳐서 3.13부터 하면은 아쉽습니다만 중앙식으로 50km라는 규모가 좋아하기에는 이 많아서 7.13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것 같아가지고 반갑다 생각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리가 먹기 시작하고 다시 먹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나 그런 우리가 가스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있는 부분은 가스에게 그렇습니다. 같이 먹으면 외계, 동부에게 건강한 날개를 선물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소바 땡입니다. 냉이가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이 정작 저는 냉이씨를 키우지 않았는데 냉이씨가 신나러 와서 소바 때 생기들을 하는데 냉이가 신났습니다. 내일도 꽃이 피니까 아름답죠. 10kg 뭐 10kg 나오면 저런 소리하게 맛있는 필요가 되는데 재료들이 좋은 곳곳에 많이 이 동물의 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숙대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물은 이렇게 생계를 했기 때문에 불과
불렀어. 가수가 대표되고 있습니다. 대초제나 음분을 사용하지 않고 걱정되는 대연 진화 흐름으로 술을 재배해서 단순한 아이를 여자에게 배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박이죠. 한박인데 술대결을 하니까 술대기 김치를 넣으니까 술대기 저는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이제 좀 솔직히인데요. 약 10년 됐나 10년 되다 보니까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전산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센서가 고장났어요. 내일 예술을 농자재는 고장이 나면은 예수 받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휴학 쉽지 않았어. 문제가 되는데. 전부 다 휴학을 들으면 출장비 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근로기에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본사는 순천에 있는데, 경주에, 다가 뭐라 그러나, 우리 공약이 있더라고요. 경주로 가서 예술을 소아시장 옆에, 달래 소위를 오늘 밤,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내일 도착이 되어서, 본을 좀 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오늘 동양농원의 영농일기를 방송